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을 탐색하는 남자 이한식입니다. 오늘은 멀리서 온 손님분과 전주 사는 동생 이렇게 또 돌밭에 이렇게 한번 나와봤습니다. 앞전까지만 해도 뒤로 넘어져도 고피석이 보였는데 이제는 많이 이렇게 알려져서 그런지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한 이렇게 몇점 해두었는데, 글쎄요, 가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문양책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치석할 도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수많은 돌들이 있지만, 그래요. 가져갈 돌이 있고, 안 가져갈 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후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뭐라도 한점 이렇게 꺼내는 모습을 보여드려서, 리얼하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꼭 휴대폰만 켜고 다니면 이상하게 안 보여요. 그래서, 항상 저는 이렇게 먼저 치석을 해놓고, 구독님들에게 이렇게 그렇게 하는 편입니다. 지금 먼저는 다른 산지에 있다가 이렇게 오게 된대요. 여기 작은 호피석이 하나 보이죠? 꺼내지는 않겠습니다. 다음 사람을 위해서요. 모함이 이렇게 좋은 청돌이 있네요. 청돌이 있는데 아무런 문양이 없어요. 아무런 문양이 없죠? 소리는 아주 좋네요. 그대로 이렇게 놔두겠습니다. 이렇게요. 오후 3시간 넘었는데 바람이 약간 부네요. 그런데 뭐 춥거나 그런 거는 없어요. 여기도 차돌인데 수마가 잘 됐네요. 석양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일단은 그 차돌로 이렇게 보입니다. 석양이 이렇게 안 생겼거든요. 석양은 안에가 이렇게 훤히 보입니다. 여기도 호피석이 한점 있네요. 여기 있네요. 여기 보이죠? 귀여워요. 정 호피석입니다. 꽃이 아름답죠?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요거는 같이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을 묻혀봐야 알아요. 정말 이렇게 아름답죠? 이렇게요. 정말 아름답네요. 물을 묻혀보면 알아요. 지금 이렇게 오후가 해가 넘어갈 무렵인데요. 제 그림자가 이렇게 길게 느껴지죠. 이제는 해가 넘어가려고 이제 폼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동생하고 또 공주에서 이렇게 두분 오셨고요. 네, 공주분 하면 이제 아시죠? 네, 그분도 이제는 호피석을 잘 찾아요. 여기다 보면 가짜 호피석이 보이죠? 이렇게요. 가짜 호피석. 이 수석이 되려면 150만 년 걸리고요. 이렇게 모래로 다시 이렇게 돌아가려면 150만 년또 걸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총 300만 년 걸린다고 그래요. 이런 그 돌들이 이렇게 모래로 돌아가려면 150만 년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그걸 제가 뭐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들어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봅니다. 여기도 호피석으로 보이지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방금 또 이렇게 치석한 돌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그림자가 유난하게 길게 보이네요. 오늘따라. 여기도 보면 뭔가 있죠.
그런데 땅이 얼어서 캐지를 못하겠어요. 그대로 이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왔습니다. 방금 그 작은 녀석을 이렇게 정말 예쁜 녀석을 이렇게 봤어요. 보십시오. 물을 갖다 한번 뿌려 볼게요. 이 녀석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꽃이 이렇게 활짝 피었죠? 활짝 피었어요. 네, 활짝 피었어요. 그리고 아, 이 녀석인데요. 물 뿌리면 더 좋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십시오. 이렇게 예쁘죠? 호피석이 이렇게요. 네, 무지 호피석이 이렇게 아름다운 그 문양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순마 상태 아주 좋고요. 그런데 제가 뭐 가져갈 돈은 아닙니다. 보십시오. 여기도 이렇게 있죠. 백호피석, 백호피석입니다. 이렇게요. 백호피석이 이렇게요. 그리고 또 여기도 하나 있죠. 뿌려볼게요. 백이라도 이렇게 약간 색이 모자랍니다. 모자라는데 감상미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치석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도로에 이렇게 잘 보이게끔 이렇게 올려놓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호피석 같이 생겼죠? 지금 태어가는 과정입니다. 수마 상태는 좋은데, 이 녀석이 호피석이 되려면 아마 몇억 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두고요. 색이 아름다워서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한번 그런 거고요. 제가 치석할 목적으로 이렇게 한 거는 아니에요.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 될까 싶어서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한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호피석과 이렇게 보시면,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뭔가 이렇게 틀리죠? 작은 녀석도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다 틀리죠? 그래요. 이렇게. 세월이 흐르면 이 녀석도 아주 멋있는 그런 호피석이 될것 같습니다. 150만 년 후에요. 그때는 또 지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여기 또 문양석으로 보이지만 예뻐서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져갈 돌은 아닙니다. 가져갈 돌은 아닌데 이렇게 한번 보이려고 이렇게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예쁘죠? 예쁜데 가져가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보이는데 군데군데 이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가져갈 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은 그냥 공쳤습니다. 이렇게 바다에 씨앗 뿌리듯이 그냥 이렇게 뿌려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이렇게 그냥 기념석으로 한번 이렇게 가져갈래요. 너무 예뻐서 그냥 가기도 뭐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호피석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콜석으로 보내드리면 되는데요. 그런데 좀 모험이 좋고 그런 그 친구를 보내야 또 받는 분도 기분 좋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촬영만 하고요. 그대로 이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은 이상하게 아름답네요. 그래서 이 구멍을 뚫고서 이 목걸이를 만들어도 아주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피석은
물론 그림 역할도 하는 그런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원래 이제 호피색을 좋아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한국으로 이렇게 그 수색이나 모든 전파가 이렇게 된것 같아요. 물론 분재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1위고 또 2위는 일본, 뭐 물론 대만도 있고요. 그렇지만 3위가 한국 같아요. 모든 문화가 뭐 수색이나 이런 분야는 일본의 어떤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이고, 초점이 잘안 맞네요. 이렇게 봐야 되네요. 작은 녀석인데 아담하고 엄청 예뻐요. 선물로 줘도 핸드백이나 이런 데딱 갖고 댕기도 괜찮을 만합니다. 아, 이 녀석은 이렇게 콜하면 제가 이 녀석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그래요. 호피색 물론 이렇게 좀 있지만은 이 산지에 나와도 크게 이렇게 욕심부리거나 그런 거는 없고요. 항상 배려하는 마음으로 또 산지에 오면 저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또 이렇게 또 제가 한잔또 이렇게 드리고, 물론 모르는 사람이지만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저를 이렇게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 여기도 호피색이네요. 호피색인데 아, 치석할 도리는 아니에요. 치석할 도리는 아니지만 아니에요. 오늘도 제가 촬영 지금 전에, 그러니까 몇 시간 전이죠. 촬영했을 때 산지에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호피색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아무 도리나 이렇게 호피색인 줄 알고 이렇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 방송을 보고 이렇게 오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금방 알아보더라고요. 목소리를 이렇게 알아보고요. 그래서 이한식님 아니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그래서 제가 답변하기를 예 맞습니다. 제 혹시 방송 보고 오셨나요? 그랬더니 예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호피색 한점 했습니까? 그랬더니 가짜 호피색을 이렇게 들고 계시더라고요. 그거는 호피색 이제 태어나는 과정이고, 그래서 이렇게 제가 방송을 찍은 호피색인데 그래도 두 점을 드렸습니다. 두 점을 드리고 올 때는 홀가분하고 왠지 이게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지금도 이렇게 방송을 마치도 뭐 이렇게 한번 탐색을 한번 해볼 거예요. 아이고, 얼어서 안 빠지네요. 도구는 옆에 있는데 잠시 이렇게 걷다 보니까 도구를 챙기지 못했네요. 오늘도 이제 해가 서산마을에 이렇게 걸린 것 같아요. 제 그림자 보시면 아시죠? 이렇게 길죠? 이제 겨울도, 오늘 겨울 날씨도 조금 춥긴 하지만 이 돌밭에 다니면 그렇게 춥다거나 뭐 이런 거는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하고 즐기는 어떤 그런 탐색이 되고 있습니다. 아, 이게 화강암 꽃들로 보이죠? 이게 대리석 같은 보면 어딘가에서 이렇게 많이 본 듯한 그런 화강암이죠? 한번 보십시오. 이 화강암도 정말 어려워요. 화강암의 꽃이나 매화 같은 그런 꽃들 수속도 있는데요. 정말 어려운 게 화강암입니다. 물론 뭐 청돌이나 오석이나 이렇게 수반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돌들은 나오긴 해요. 그런데 정말 어려운 게그 화강암. 모함 좋고 꽃이 잘 피어 있고 알이 굵은 그런 친구들은 정말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좀 다리 봤지만 제 생각은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